내가 이제 보면서도 항상 뭐 다른 얘기인데 네. 내가 못 간 걸 가진 후배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. 오, 예를 들면 딱 둘 있었거든. 누구예요? 그게 상훈이하고 정성화. 아, 같은 나이냐 둘이. 보면은 뭐가 다르냐면 여유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야. 재능은 많은데 그 같은 생방인데 그것도 그때 할 때도 저렇게 여유 있게 갖고 노나? 아. 뭐 이런 것들 있잖아. 아, SNL. 그 그렇지. 그때도 갖고 놀아, 이 플레이를. 네. 그래서 아니, 그게 어떻게 보면 싶었지. 공연을 해가지고 그렇지, 그렇지. 오랫동안 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게 있더라고요. 짬이 그게. 있지, 그게 또. 그래도 그 저기 S 그거 했던 프로그램은 진짜 생방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. 힘든 거에 끝판왕인 거야. 왜? 신동엽 형 그 코미디 제왕이잖아요. 진짜 뒤에 땀이 이렇게 흥건한 걸 이게 제가 뒤에서 봤어요. 10분 내내 못 웃기는 걸 내가 봤다니까, 뒤에서. 막 내 뒤로 숨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. 야, 그거 똑같다. 맞아. 이게 숨게 돼. 아니, 숨어요, 숨어. 그냥 안 보이지. 그리고 나보다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는데 이렇게 막 동금 지진해가지고. 상훈아, 상훈아. 받아줘, 받아줘, 상훈아. 받아줘, 제발, 받아줘. 상훈아. 그때는 유세인이고 저도 맞아. 뒤로 빼요. 형이 알아서 하세요. 알아서 하셔야죠. 그 웃긴다고 그렇게 우리 그때 같이 가면 같이 죽는 거야, 그럼. 아, 그럼요. 쓱, 나라도 혼자 살아야 돼. 그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거기서 야. 많이 잔뼈가 굵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둘 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실력이 있고 연기를 또 잘해요. 그치, 너무 드라마도 또 이번에 또 들어가요. 그러니까 전공도 잘하니까. 이번에 KBS에서 그거 하잖아요. 네, KBS ETV에서 또 바람 피면 죽는다라는. 또 바람을 피니? 또 바람 피는 거야? 피니 안 피니? 너는 또 바람을 펴? 아, 그거를 제목이 벌써 바람 피면 죽는다니까. 너랑 너무 잘 어울려. 다음 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뭘 다음 날 확인해? 핀다, 너. 핀다. 아, 이게 1일 날 방송이니까 2일 날이 저희가 첫 내일 첫 방이요? 네. 아. 그러니까 9시 30분에. 내일부터. 수목. 근데 이게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 대본을 많이 봤잖아요. 드라마 대본 이렇게 4부 정도 보고 나서 이제 검토를 하고 한 해 만에 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2부 딱 읽고 나서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다. 아, 이 배는 무조건 승선을 해야 되겠다. 그 정도로 제가 웬만하면은 이게 보고 나서 뒷 상황이 좀 그려지잖아요. 그렇지. 하나도 못 맞췄어. 2부까지 하나도 못 맞췄어. 그래서 반전의 연속이네. 이 작가분 이거 촘촘하구나, 촘촘하구나. 네. 야, 그래서 이 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. 펌프가 기가 막혀. 아이 펌프로 에이그 형님. 아이고, 예. 보고 싶었어. 진짜 기대가 되는 드라마. 아니 근데 네. 나는 너무 좋은 게 그 현장에서 상훈이가 있는 현장은 다 너무 칭찬들 하는 거예요 저한테. 네. 상훈이를. 네, 여배우들이 너무 좋아하고. 아, 진짜 여배우들이 좋아하는 배우더라고. 네. 상훈이가. 김희선 씨랑 또 같은 샵인데 너랑 드라마 할 때도 너무 너무 좋다고. 근데 그 역할을 김희선 씨가 추천을 했다면서요. 아예 정상훈 씨가 내 남편 역할을 했으면 아, 그래? 좋겠다. 김희선 씨는 원래 이제 그 캐스팅이 돼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남자 후보군들을 이제 감독님들이 이분은 어떤가 저분은 어떤가 막 같이 의논을 할 때 왜냐하면 남편 역인데 안 맞으면 조금 자기 연기가 그렇지. 다 100% 발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떨까요 한번 이렇게 제시했는데 저를 되게 좋아했다고 정말 너무 해보고 싶었다. 근데 맞네 그럼 추천한 게. 네, 근데 제가 그 전에 뭐 뮤지컬하고 드라마 찍고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야. 아예 또 저렇게 또. 아니 진짜 그래가지고 제 양코치 칭따오 할 때도 너무 사랑했고 너무 좋아했고 맨날 챙겨봤다 이 프로그램은. 그래서 그 같이 많이. 박하선 씨는 어땠어? 같이 많이. 박하선 씨는 어땠어? 같이 할 때. 박하선 씨 참 희한하네. 왜요? 나는 아니 좀 불편한 거였어. 아 박하선 배우도 되게 수더분한데. 근데 첫 촬영인데 되게 왜 이렇게 불편해. 분위기가 좀 이렇게. 그래서 첫 촬영이니까. 아 그래서 좀. 딱 느꼈지. 이분의 연기 방식은 메소드 타입이다.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하기가 다 이게 온통 다 몰입이 돼 있는 여기서 또 깨거나 네. 아 반가워요. 아우 하선 씨 처참히 잘 이게 어려운 거야. 이러면 안 된다. 이러면 깨면 안 되거든. 그러다가 큐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지. 그러니까 각 여배우의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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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, 이거 지금 몰입한 상황이고. 오케이. 알았어. 눈치가 빠른. 그럼 끝까지 안 친해졌어요? 그런데. 하선 씨도 저거 오늘은 문제 풀 필요가 없잖아. 이거 참, 제가 얘기가 너무 재밌어. 제가 이제 하선 씨가 저한테 막 그 오열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니까 놔줘라. 맞아 맞아. 나 기억나 그 씨.
근데 이제 그게 사실 자기 감정을 위해서 조금 아껴놓거든. 자기 이제 바스트 올 때. 그치. 울음이 맨날 나오냐가 안 나와. 근데 하선 씨 하선 씨 바스트 할 때 제가 안 울어줄 수는 없잖아요. 네. 한 200% 그냥 연기를 앞에서 카메라 뒤에서 막 다 해드렸어. 잡히는데 뒤통수로 잡히는데. 뒤통수인데. 난 보이지도 않아. 보이지도 않지. 나 진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. 그러니까 그거에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. 아. 나중에도 야 상훈 씨 때문에 연기했다. 아. 나 진짜 걱정 많이 했다. 왜 눈물이 안 나올까 봐. 아. 예, 나 진짜로 하고 싶었는데 진짜가 돼서 너무 기분 좋았다. 근데 그 씬이 저도 너무 행복한 씬. 그래, 맞아. 얘기 듣다 보니까 자기 자랑 아니냐 지금 이거? 아, 그래서 박해서 네. 박하선 씨랑 친해졌어. 친해졌어. 아, 그래가지고. 질문은 그거였단 말이야. 근데 그 뒤로 밥을 이렇게 먹는데 그 포크하고 나이프가 딱 있는. 커트러리가. 예, 네, 그래가지고 와, 근데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. 와, 이거 이쁘다. 예쁘다 한 마디 했는데 다음 날. 그게 똑같은 선물이 왔대. 선물로 와, 같은 게. 그러니까. 진짜. 하선 씨 멋있다. 대박이다. 멋있다. 야, 야 정말 디테일이 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잘 합이 맞으니까. 네. 나 희선 씨랑 상대 진짜... 배우들은 다 날 좋아했다. 그죠. 희선 씨랑 연기하고 사석에서 만날 때 돈 한 번 안 써봤어요. 이제까지. 아 제가 진짜 빨리 가가지고 계산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싹. 그 멋있네. 세계가 진짜 부럽다. 친하고 싶다. 그래가지고. 멋있는 분들이네. 그러면 용만이 오빠한테 그거 좀 알려줘. 네. 이게 여자 그 동료들한테 네. 인기 사랑받는. 있는 사랑받는 비결. 그래 그래. 그 오빠 여기 사랑을 못 받아 지금. 말을 줄여야 돼요. 말을 줄여야 돼요. 죽으란 소리야 나. 간지러워서. 아이고 그거 안 돼. 같이 있다가 나가서 글꾸래도 들어와야 돼. 자 그러면 저 문제를 풀자.